쌍용차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총 4만 314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고요. 매출은 1조 1482억원, 영업손실은 1779억원, 당기 순손실은 1805억원입니다. 부품과 반도체 수급 불안이라는 대형 악재가 있었던 것 치고는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평들이 있는데요. 차를 판매한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8.4% 줄었지만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렉스턴 스포츠 라인업의 출시 등으로 인하여 같은 기간 대비 손실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영업을 하면 할수록 천문학적인 손실이 쌓여간다는 점은 분명 좋은 일은 아니고요. 감사를 같은 삼정 회계법인이 이번에도 회계감사 의견을 거절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니 조금은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더 많은 차를 판매하였다고 하고요. 내수에서만 아직도 출고되지 못한 렉스턴 스포츠의 계약 대수가 4,000대에 달하는 등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긍정적이라고 평할만 합니다. 다만 브랜드 첫 번째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의 출시 소식은 다소 아쉬운데요. 국산 최초 준중형 전기 SUV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뷰티풀 코란도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식했다는 점에서 평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이 그렇게 못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란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디자인인가를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전기차에게 가장 중요한 완충시 주행거리, 이게 307km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이 차가 한창 개발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진 준중형 전기 SUV라면 비벼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에서 SUV에 버금가는 실용성을 가진 EGMP 전기차들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한국 GM에서도 볼트 EUV라는 가성비가 뛰어난 전기 SUV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코란도 이모션은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는 다소 부족한 스펙을 갖고 있죠. 아마 쌍용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작은 국내 시장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큰 유럽 시장에 먼저 출시하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J100과 KR10이 나와줘야 분위기를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행거리가 350km 이상만 되었더라도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쌍용 인수전의 열기는 생각보다 뜨거운데요. 지난번에 9개 회사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개 회사가 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총 11개 회사가 쌍용차 인수를 위한 경쟁, 이른바 쩐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9천억 원짜리 평택공장 부지가 주거상업용 부지로 용도 변경 시 1조 5천억 원 정도로 가치가 뛸 것으로 전망되면서 좀 더 매력적인 매물이 된 것 같습니다. 매각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EY 한영 회계법인은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공장 방문 등 예비 실사를 27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며 이후 9월 15일까지 인수 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11월에 M&A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SM그룹이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죠. 외부 투자가 없어도 자체 보유 자금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골프장 옥스필드 CC를 매각하고 SM 상선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만으로도 쌍용 정도는 인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에디슨 모터스도 유력한 후보입니다. 컨소시엄을 통해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 그리고 KCGI 등이 참여하면서 인수 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인수 운영 자금으로 한 8천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2파전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상하이차에 인수되었던 2005년 이후 16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다시 국내 기업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기대가 됩니다. 부디 일이 잘 풀려서 진정한 현대기아차 그룹의 라이벌로 재탄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당하게 이 쌍용차를 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